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.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. 당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그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께 대해 그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그 방안과 관계에서는 그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서 그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그 이에 대해서 그 일단 당정 간의 그 협의와 관계에서는 그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 당정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좀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정부 정세균 총리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아마 곧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.